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감정평가사 제31회 시험에 대비해서 민법 요약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요, 감정평가사에서 민법을 맡고 있는 박기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 합격은 앞으로 이제 저희 애주단과 함께 하시면은 가장 단기간 안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실한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요. 여러분, 지금 민법에 대해서 요약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먼저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사는 민법 총칙과 물권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물권법부터 먼저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물권을 알아야 그다음 민법 총칙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권법에 대해서 요약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약 강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 이론 강의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실력이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초적인 어떤 것들은 다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물권이죠. 이렇게 물권이 됐는데 이 물권에서는 먼저 첫 번째요. 일물일권주의가 있죠. 그래서 이 일물일권주의는 이 자체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물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나올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일무려 가능성 뭐냐면 여기서 물건을 얘기하죠. 물건 이렇게. 이 물건은요, 동산하고 부동산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다 부동산이잖아요. 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는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로 나누어지죠. 이때 토지의 정착물로는 뭐가 있다?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임목법에서 임목보존등기란 임목. 그다음에 우리가 미분리 과실 같은 명인방법에 의해서 공시된 것. 그다음에 농작물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 부동산을 빼고는 우리는 원칙적으로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일권이죠. 그래서 일권은 우리는 물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물권은 점유권과요. 그다음에 본권으로 나누어지죠. 이때 이제 우리가 점유권과 본권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점유에 관한 권리와 본권에 관한 권리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점유권에 관한 소유에 대해서 본권을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가 잠깐 구별이 된다 이 말이고요. 이 본권은 또 뭐가 있다? 소유권이 있죠. 그다음에 제한물권이 있고요. 이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과요, 담보물권이 이렇게 있죠. 이 용익물권은 지상권이 있고 여기가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요. 담보물권에는요,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점유권은 물권이죠. 우리가 물권을 객출한다는 것은 여기서 물권은 동산과 부동산을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물권 그러면 동산, 부동산을 포함하고요. 소유권도 물권을 객출하죠. 물권. 그래서 우리가요, 이 소유권에서는 물권을 객출하죠. 민법상 소유권은요. 그래서 아파트 입주권 있죠. 그럼요. 아파트 입주권이라든가 또는요 분양권 같은 것이 있죠. 이 분양권 같은 것은 이것은 권리잖아요. 이것은 민법상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상의 소유권의 객체는 동산과 부동산, 즉 물권을 객출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지상권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여기는 토지만 객출하고요. 여기는 토지, 여기는요 부동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부동산 그러면 협의로서는 건물과 토지와 건물을 얘기하죠. 토지와 건물.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은 토지 부동산이죠. 그래서 토지도 부동산이고 여기도 부동산이죠. 그래서 이 용익물권은 부동산만 계속 부동산만 객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것이죠. 즉 뭐냐면 지상권, 지역권, 저작권은 토지 부동산이니까 오직 부동산만 되고 동산 안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물권이죠. 여기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 유치권은요. 원칙적으로 유치권은 물건이죠. 이 물건도 동산, 부동산을 포함하는 것이고 질권은요. 동산이고요. 저당권은 부동산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그냥 물건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담보 물권을 보면 물권뿐만 아니라 유가적역 유치권은 유가 증권도 객출하고요. 질권은 동산뿐만 아니라 권리 질권도 객출하고요. 저당권의 경우는요.
여기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을 객출하고요. 또 여기 어업권하고, 그 다음에 광업권 있죠? 광업권,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경우도 우리가 객출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그러면 안 되죠. 물권의 객체는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도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번 보면, 우리가 점유권이라는 것은 사실상의 지배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그래서 점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선적 효력이 없고 점유권은 혼동에 걸리지 않죠.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하면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혼동에 걸리지 않죠.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으니까 소유권도 뭐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여기가 지상권하고 지역권이죠.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20년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왜냐하면 전세권의 최장 존속기간은 10년이란 말이죠. 만약에 최장 존속기간이 10년을 넘을 때는 10년으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20년간 전세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그 용익물권 중에서도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20년, 그 다음에 전세권은 논리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릴 여지가 없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유치권과 질권과 저당권은 우리는 담보물권이죠. 이것을 종된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담보라고 하는 것은 주된 권리, 즉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 한 담보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릴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물일권에서 전체인 것을 한번 우리가 한번 구조를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일물일권 중에서는 첫 번째요, 예외가 중요하죠. 예외. 예외는 토지의 일부. 우리가 토지의 일부하고 건물의 일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토지의 일부에는 뭐가 있냐?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요.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의 일부에 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것을 용익물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용익물권의 경우는 토지의 일부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죠. 건물의 일부는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요. 그래서 구분 소유권은 이것은 건물의 일부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보면 여기가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토지의 일부에 되고 건물의 일부도 되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또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설정될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토지의 일부죠. 이 토지의 일부에 점유취득시효하고 점유취득시효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되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우리가 점유는 일물일권주의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점유는 일부에만 점유할 수 있으니까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데요. 등기는 등기부취득시효가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 등기는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이거든요.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 기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요,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이기 때문에 토지의 일부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공유회죠. 이 공유에서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공유에서 지분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일물이죠. 그런데 여기는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 병의 지분이 3분의 1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갑과 을과 병이 마치 소유자가 3명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분이랑 선 이 지분을 다 더해야 되죠. 지분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 이것은 1이 되는 거죠. 1. 그래서 우리가 뭐란다? 일물일권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공유 지분은 일물일권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물일권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물권법정주의죠. 이 물권법정주의는 단일 문제로 나올 수가 있죠. 여기서 물권이 있고요. 이 물권은 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죠. 이때 법은 우리가 뭐가 있다?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요.
법률과 관습법. 이때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형식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헌법상 의미의 법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는 빠진다? 명령이나 그다음에 명령이나 조례나 규칙 같은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빠는 것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이때의 법률은 민법이죠. 민법의 경우는 8가지 물권이 있죠. 그래서 점유권, 소유권 등 8가지요.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법이요. 가등기 담보법에 보면 가등기 담보권하고 부동산 양도 담보권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업법이요. 수산업법에 보면 어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광업법에 보면 광업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법률로만 물권을 창설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건 관습법이죠. 우리가 관습법은 민법 총칙에서 배웠지만 이것은 불문법에 불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죠. 그래서 관습상 법정지상권, 특히 여기서 뭐가 있다? 분묘기지권 같은 것이 있죠. 이런 것은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데, 중요한 것은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뭐가 있다? 먼저 첫 번째가 원청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원청권. 그 다음에 사도통행권, 개인의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사도통행권. 그 다음에 뭐가냐면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형식주의에 입각해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매수인의 지위, 알겠죠? 이 사람은 우리가 간습법상으로도 소유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공원 이용권이 있죠. 공원 이용권. 이 네 가지는 관습상 물권이 아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요. 특히 여기서 원천권이 있죠. 이 원천권에서 뭐가 있냐면 원천수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원천수는 뭐가 아니다? 생활용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활용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나 알고요. 이 물권은 법으로 정하는데, 이 정하는 것이 뭐냐?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법으로 정하는 건 종류. 종류로 말하죠. 소유권이라는 종류가 있죠. 종류가 있고, 소유권은 먼저 점유할 수 있죠. 그래서 점유권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하는 용익권능이 있고요. 그것을 처분하는 처분권능이 이렇게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은 권리잖아요.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다? 권능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것인데, 소유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냐? 이것을 종류라고 하고요. 이것을 뭐란다?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처분을 교환가치라고 하고 사용수익을 사용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유권을 뭐란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 종류는 어떡하냐? 이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정하는데,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는 절대로 물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으로 정한 것 외에는 임의로 뭐 할 수 없다? 창설하지 못한다.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 규정 때문에 우리는 물권법을 무슨 규정이라 한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류를 내 마음대로 창설할 수 없다. 그것을 종류 강제라고 하고, 내용을 내 마음대로 창설할 수 없다. 그것을 내용 강제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종류 강제를 위반하면 전부가 무효가 되고요. 내용 강제를 위반하면 일부 무효의 원칙이 적용이 되죠. 그런데 우리 민법 137조에서는 일부 무효는 전부를 무효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무효다. 이렇게 해서 물권 법정주의에 위반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지문 한두 개로 나올 수 있죠. 먼저 우리가요, 이 물권과 채권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물권과 채권. 그러면 우리 물권은 뭐죠? 이러면 이 물권은 대세권이죠. 세상 누구에게도요? 절대권이죠. 다 주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물권은 뭐냐면 이것은 지배권이고요. 그 다음에 물권은 언제나 뭐가 있다? 대항력이 이렇게 있죠. 대항력이 이렇게요. 그런데 채권은 뭐다? 대세권이 아니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만 주장할 수 있는 대인권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권이죠. 상대권이고,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보통 채권은 뭐다? 청구권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원칙적으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 항상 비교해서 시험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우리가 물권은 뭐죠? 물권은 물권. 물권이라는 것은 3대 요소죠. 첫 번째 현존해야죠. 현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특정이 돼야죠. 특정성. 그 다음에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물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은 현존해야 돼요. 그래서 현존하지 않으면 물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채권은요, 현존하지 않아도 그것은 채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한다. 아파트 우리가 분양 계약이죠.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건물이 지금 현재 없어도 우리가 계약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존하지 않더라도 채권은 성립할 수 있지만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물권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채권은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뭐가 필요 없다? 공시 방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채권은요. 그런데 물권은요. 물권은 세상 누구에게나 이것의 소유자가 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권의 경우는 뭐가 필요하다? 공시 방법이 필요하고 채권은 두 사람 간의 문제죠. 그래서 공시 방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붙으면 물권이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경매가 되면 매각 대금이라는 게 나오죠. 이 매각 대금의 우리가 배당 순서를 보면 먼저 뭐가 있다? 저당권 실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저당권 실행 비용.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요.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여기서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최우선 변제권은 뭐가 있다? 우리가 주택 임대차하고 그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하고 임금 우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택 임대차의 경우는 서울시에요. 1억 1000 이하의 보증금이 있을 때는 3700까지를 일단 보호하고요. 상가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보증금 6500 이하일 때는 2200까지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요. 임금의 경우는 3월에 임금하고 그다음에 재해 보상금이요. 이런 것들을 먼저 가장 먼저 보호해 준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당해세가 있죠. 이런 당해세가 뭐예요?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우선 변제권은 저당권, 근저당권, 그다음에 여기 전세권 또는요. 여기 주택이나 상가 임차권이 뭐랬다? 확정일자. 이 확정일자 순수하고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의 등기 순수하고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일단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물권에 해당하죠. 물권. 그런데 여기요. 주택과 상가, 임금 이것은 다 뭐다? 이것은 채권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보다 우선할 수 있다. 이것은 뭐다? 우리가 이제 매각대금을 배당할 때 배당 순서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과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제한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하느냐. 즉 여기는 저당권이고요. 여기는 전세권이다 이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등기의 설정 순위에 따른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 등기가 2월 1일 그다음에 여기 제한물권 전세권의 무기가 2월 5일 그러면 저당권이 전세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선적 효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기초적인 것이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바로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을 배울 때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전체적으로 뭐를 배우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고 하나의 것이 나오면 전부를 설명해서 하나를 가지고 컴팩트 있게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물권법에서 나오는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을 전부 다 설명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있고 점유권에 대한 것들이 있고 유치권에 관한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한번 보죠. 이 물권적 청구권은 항상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물권에서 첫 번째요, 점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점유하지 않는 건, 그건 뭐가 있다? 저당권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지역권이 있죠. 그래서 저당권과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죠. 그래서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저당권에 대한 또는 지역권에 대한 뭐가 없어요? 반환청구권. 반환청구권이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반환청구권. 그 다음에 지역권과 저당권은 뭐가 없어요?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이것이 없죠. 왜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암기하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유치권하고 질권이죠. 이 유치권하고 질권의 경우에는 뭐가 없어요? 여기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죠. 준용한다. 그래서 그런데요. 우리가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유치권 자체에게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유치권. 그런데 여기 질권이 있죠. 이 질권에 대해서는 다수의 견해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 하지만 유치권은 그 자체의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치권과 물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그런데 질권의 경우는 인정하자고 한다. 다수의 학자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먼저 이걸 아시고 세 번째요. 우리가 이제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하느냐. 현재 침해받고 있는 이게 중요해요.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 뭐 소유자도 될 수 있고요. 저당권자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 물권자가요. 누구한테요? 현재 침해하고 있는, 침해를 하고 있는 것은 점유자,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불법 점유자가 되겠죠. 이때 점유자는 어떤 점유자다? 이것은 직접 점유자 또는요 간접 점유자를 포함하는 것이고 다 포함하죠. 누구나 된다? 점유 보조자.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것을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현재의 소유자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 이 물권적 청구권은 뭐가 안 된다? 분리 양도가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현재 소유자니까 현재 소유자니까 누구나 안 된다? 종전 소유자. 그러면 종전 소유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소유권을 뭐한 사람? 상실한 사람. 상실한 사람 안 돼요. 알겠죠? 소유권을 상실했다. 종전 소유자. 이런 사람들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종전 소유자 또는 양도인 이런 것들 있죠? 양도인.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다. 아무리 불법으로 점유했어도 현재 그것을 처분해서 점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그 종전 점유자에게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전부 다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있는데 먼저 여기 한번 보셔요. 여기서 이렇게요. 갑의 토지 위에요. 여기요. 을이죠. 을이 만약에 무단으로 건축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럼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축을 했죠.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냐. 이번에 소유자는 이것은 을이 되죠.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어도 신축을 한 경우는 187조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없이도 을이 소유자가 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소유자니까 갑은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뭐를 청구할 수 없냐. 퇴거. 나가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퇴거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자기 건물에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데 누가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건물이 지금 무단 건축이니까 불법 건축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판례가 말했나? 건물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가 뭐다? 대지의 점유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우리 판례가요. 그러면 이 을이요. 지금 이 건물의 소유자죠. 그러니까 을이요. 대지. 이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무단 건축이죠? 불법 건축이죠? 그러면 이 건물이 불법이면 이 대지를 점유하는 것도 불법 점유가 되는 거예요. 불법 점유. 그럼 뭐가 된다? 지금 현재 이 갑이 대지에 대한 소유자죠. 그래서 현재 대지에 대해서 침해를 받고 있는 소유자는 누구냐? 갑이란 말이죠. 현재 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 누구냐? 을이란 말이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한테 행사하는 것이냐?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갑이 이 을을 상대로 건물을 뭐한다? 철거해라. 이 철거를 뭐한다? 이것을 방해 제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대지, 토지를 나한테 돌려달라. 그것을 반환 청구, 인도 청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는 방해 제거고 그 다음에 인도는 반환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를 청구해야지 퇴거하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방해 제거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방해 제거. 방해 제거는 현재 침해 중일 때, 침해 중일 때 방해 제거고 침해가 종료가 된다. 종료가 됐다는 침해의 결과죠. 결과에 대해서는 방해 제거. 방해 제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원 청구한다. 별도로 손해가 있으면 손해 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뭐냐? 우리가 종료 결과가 대해서는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하고 방해 제거는 현재 침해가 진행 중일 때 방해 제거를 청구해.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때 방해 제거 철거를 청구하지 이미 건물이 철거되고 없어. 그런데 다시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방해 제거 손해배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판례가 또 그러니까 이 방해 제거를 청구하면서 먼저 발생하는 비용 이 비용을 방해 제거 제거 청구권의 내용인가 즉 방해 제거 청구권의 내용으로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가 판례가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이 비용과 손해배상은 순수한 채권으로서 채권법에 의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방해 제거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이고 부당이득이라든가 손해배상은 비용 즉 돈으로서 그것은 채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해 제거 청구를 하면서 그에 대해 들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방해 제거 청구권의 내용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특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건물을 건축했죠. 건축한 다음에 지금 봐봐요. 지금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했죠. 그럼 이것은 불법 건물이죠. 그런데 건물을 철거해야 되죠. 그런데 을이 이것을요. 잽싸기 이것을 병이겨 임차인 월세를 줬다 이 말이죠. 임대차를 줬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죠? 지금 여기를 보면 지금 갑의 토지가 지금 침해를 받고 있죠.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불법 건물 때문에 토지가 침해를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지금 임차인이라는 사람 우리 뭐라 했냐?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의 점유자인데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 건물의 소유자고 이 사람은 건물의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건물의 점유자일 뿐 말이야. 건물의 점유자. 그래서 갑은 이 병인의 사람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철거 청구를 누구한테 한다? 철거 청구는 을. 을에게 철거 청구를 하는 거예요. 건물의 소유자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건물을 철거 청구를 못하지만 뭐는 청구할 수 있다? 병에게 퇴거. 퇴거 청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퇴거를 청구해야 건물을 철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퇴거를 청구하려면 임대차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병은 지금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퇴거를 청구하기 전에 병은요 을을 대위해서 대위 병과의 을과 병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해야죠. 그래서 해지하고 뭐를 청구한다? 퇴거 나가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을 퇴거 청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임차인에게는 뭐를 못한다? 철거를 청구 못한다. 퇴거는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을이죠. 을에 대해서 뭐란다? 이 무당 건축을 한 을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에 대해서는 뭐 한다? 을에 대해서 철거 청구하고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의 토지 위에 을이요. 무단으로 건축했죠. 무단으로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을이 이것을요 병한테 정한테 처분했어. 정한테. 그래서 정하고 이번에는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갑의 토지죠. 그런데 이 정이 등기가 된 경우가 있고 아직 미등기인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뭘 보냐. 정이 등기가 돼 있으면 법률상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요. 이 정이 지금 미등기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럼 미등기 상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정을 우리가 뭘 한다? 소유로 본다. 즉 갑과 을과 정과의 관계에서는 비록 을이 건물을 신축하고 정에게 처분했는데 정이 아직 미등기 상태라 할지라도 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에 인도받았죠. 인도받았으니까 이 미등기 상태의 정을 말한다. 사실상 소유 이렇게요. 또는요, 이것을 실질적 소유 이렇게 판례가 얘기해.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다 이렇게. 즉, 을은 법률상 소유, 형식적 소유자는 될 수 있지만 이미 정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정에게 목적물을 인도했죠. 그렇기 때문에 을과 정 사이에서 실질적으로는 정이 소유자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 갑은 그러면 누구한테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느냐. 현재 침해를 받은 소유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한단 말이죠.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건축을 했죠. 무단 건축했는데 매매를 하고 나서 정에게 점유를 이전했죠. 그러면 현재 점유자가 누구냐? 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갑은 정 등기된 경우는 정한테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은 자기가 건축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을 뭐라 한다? 우리는 귀책 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물권적 청구는 뭐냐? 물권적 청구는 귀책 사유가 있든 없든 물권적 청구를 행사를 해. 잘못이 있든 없든. 왜냐? 우리가 물권적 청구는 현재 침해를 당하고 있는 물권자가 침해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침해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 때문에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불법 건축된 건축물 때문에 토지가 침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의 침해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만 철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자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갑은요, 미등기여도 사실상 소유니까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판례가 뭐라 했냐? 이 정이 미등기죠. 미등기면 사실상 소유죠. 여기서는요, 을은 법률상 소유자죠. 그래서 을은 법률상 소유자이기 때문에 정이 미등기일 때는 판례 뭐냐? 이 법률상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 및 그 다음에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법률상 소유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잘못했느냐? 을이 무단 건축했으니까 을이 잘못을 했죠. 잘못했으면 이 잘못 있는 사람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또 미수한 정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청구를 못하고 그렇지만 물권적 청구는 귀책 사유를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비록 정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갑은 정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 사유가 있든 없든 즉 귀책 사유를 불문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이 항상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라든가 그 다음에 점유를 현재 하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는 안 되고 점유 보조자한테도 단 하늘 말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이고 사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를 더 보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점유보호청구권. 그래서 점유보호청구권은 지역권과 저당권에만 없고 다 있는 것이죠. 점유보호청구권. 그래서 204조, 204조를 점유의 회수라고 하죠. 회수. 그 다음에 205조, 점유의 보유. 그 다음에 206조, 점유의 보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점유의 회수를 뭐란다? 이것을 반환청구, 방해제거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다른 것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고 지금 회수, 반환 청구권이 가장 기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점유보호 청구권은 누가 청구한다고? 지역권하고 저당권 빼고 즉 점유자,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알겠죠? 그다음에 임차인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치권자는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지만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 자 지금부터 점유보호 청구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런데 여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전거를 침해한다. 침탈.
여기서 침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것은 절도하고 강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침탈.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안 된다? 사기라든가. 사기 안 돼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임의로 인도했다. 임의로 그런 것은 안 돼요. 반드시 절도와 강도 딱 두 가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침탈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거죠. 상속인이죠. 포괄 승계인이요. 이 사람들한테는 갑은 침해를 당했죠. 갑은 무조건 을한테 물건에 반환. 그래서 이것을 점유의 애수라고 그래. 반환 미션 및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야. 반환 및 손해배상.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손해배상은 이것은 순수한 채권이에요. 이 순수한 채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권의 규정이 들어왔을 뿐이지 실제는 물권의 내용은 아니고 채권일 뿐이다 이 말이고. 그래서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반환 및 손해배상 몇 년 안에 1년. 이 1년을 뭐란다? 제척 기간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출소 기간이다. 그럼 출소라는 것은 반드시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출소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죠. 출소 기간 이렇게요. 그런데 이 을이요.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병한테 이렇게 넘기죠. 병을 뭐라고 한다? 제3자다 이렇게 얘기해. 제3자. 그래서 병이 제3자인데 이 제3자가 선인 경우가 있고 제3자가 악인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 말한다. 특별 승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특별 승계인 이렇게요. 이 특별 승계인이 을이 침탈한 것을 알고 샀느냐 악이 모르고 샀느냐 병이죠. 선이죠. 이때는 특별 승계인이 선인 경우는 반환 청구를 못하고 악인 경우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인은 뭐를 분문하고 선악 즉 포괄 승계인은 선악 불문하고 반환을 청구하는데 특별 승계인의 경우는 선인 경우는 반환 청구를 못하고 악인 경우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 병이 지금 선이죠. 병이 선이죠. 그럼 그 다음 사람 정. 정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정한테는 반환을 청구를 못하죠.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이것을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온 게 바로 반환 청구권에 관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점유의 해수라고 얘기하고 특히 이 점유보호청구권은 또 유치권과 연결돼서 아주 잘 시험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과 같이 항상 연결이 된다 그러시고 그래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요. 그래서 특별승계인이고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은 선이 악의를 불문한다. 그래서 특별승계인이 선이면 반환청구를 못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 정은요 전득자인 정은 선악 불문하고 정에게는 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이제 점유의 해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유의 보유 방해 제거죠. 우리가 이제 방해 제거란 말이 나오면 먼저 여기서 한번 보죠. 우리가 침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침해가 있느냐 없느냐. 침해가 있는데 이 침해가 침탈을 이유로 침탈 절도와 강도를 이유로 침해가 있다. 또는요 침탈 이외의 방법 침탈 이외의 방법에 의해서 침해가 있다 이 말이죠. 침탈로 침해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반환 청구라고 하고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이것을 방해 제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둘 다 뭐다? 둘 다 침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 별도로 뭐를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방해가 없, 침해가 이거 없다? 없고 오직 염려만 있을 뿐이야. 염려 이것을 뭐란다? 방해 예방. 방해 예방 또는요. 여기는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하는 말을 써야 돼. 자, 왜 그런가 봐. 우리가 지금 염려만 있는 상태에서는 아직 침해는 없는 거잖아요. 침해는 없으니까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만 있는 상태에서 예방하죠. 예방하고 손해배상이 아니고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얘기해야 돼. 담보. 이 담보는 물권의 성질이죠. 그래서 귀책 사유로 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손해배상은 채권이죠. 이것은 잘못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손해배상의 담보는 물권적 성질이기 때문에 귀책 사유로 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밑을 보면은 뭐냐? 우리가 이제 방해 제거라고 하는 것이 있죠. 방해 제거. 이것도 밑이에요. 밑 여기 손해배상 이렇게 돼 있어요. 205조에 보면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이때 방해 제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해가 진행 중일 때 방해가
진행 중일 때 방해 제거이지 방해 결과, 결과에 대해서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침해 상태에 있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손해배상이죠. 우리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냐? 방해가 종료. 이렇게 돼서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돼 있다는 법조문이에요. 방해가 종료했다. 다른 말로 뭐다? 방해 결과죠. 결과에 대해서는 뭘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방해가 진행 중일 때는 뭘 한다? 그것은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요. 종료한 날이니까 종료 끝났죠. 끝났으니까 여기 1년여간은 이것도 출소기간이죠. 이 출소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방해 제거에는 해당하지 못하고 손해배상에만 해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에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의 종료는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방해 제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데 이 침해가 어떤 침해냐? 공사로 인해서 침해가 돼요. 공사. 그럼 공사로 인한 침해가 1년이 경과했거나 그다음에 공사가 완성이 되죠. 그럼 뭐다? 완성이 되면 이것은 방해 제거, 철거 청구죠. 철거 청구를 뭐라 한다? 그것을 방해 제거라고 하죠. 제거 청구는 안 되고 뭐만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공사로 인해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공사. 공사로 인해서 1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완성되거나 또는 둘 중 하나. 그러니까 1년이 경과했으면 완성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철거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완성이 돼버리면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철거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손해배상만 청구를 해. 아시겠죠? 이것을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방해 제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방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을 봐요. 이제 방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방해 예방이라고 했죠? 우리가 예방이는 뭐죠? 예방 청구는 이것은 침해가 있는 게 아니라고. 침해. 침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염려만 있는 것이라고. 염려. 침해가 될 염려. 옆집의 담벼락이 곧 쓰러질 것 같아요. 이런 염려만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는 예방 또는이야. 또는. 왜 여기는 또는이야? 자, 여기를 봐봐요. 다른 데는 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보면 다 밑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또는이라고. 또는. 또는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은 침해가 있었을 때. 그래서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얘기해. 담보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염려가 있는데 이 염려에서 언제 담벼락이 쓰러질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예방은 1년이라고 하는 출소기간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예방해서는 조심해야 돼. 첫 번째, 1년이라는 규정이 없다. 그 다음에 밑이 아니고 또는이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 아니고 손해배상의 담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여기는 예방.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 그러면 안 돼. 이것은 틀린 거야. 예방과 그러면 안 돼. 또는 뭐라고 한다?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이것은 된다. 이 말이죠. 이나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예방과 그러면 안 돼. 예방 그리고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예방이나 예방 또는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염려는 침해된 염려는 공사로 인해서도 이렇게 인정될 수 있죠. 공사. 거기서 공사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공사로 인해서 받을 염려가 있으면 공사가 착수하고 나서 1년이 경과되거나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건 두 가지는 둘 다 똑같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점유권에 대한 뭐죠? 물권적 청구라고 얘기하고 이런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는 지역권과 저당권을 빼고는 다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것이 뭐냐?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 것이죠. 소유권이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권 자체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해서 아주 간단한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먼저 항상 소유권에 이렇게 있을 때는 여러분요 항상 등기부 기준을 한다. 이때 등기부 기준은 무조건 등기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3자 항상 제3자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 불법 점유자라고 하는 것이 나올 거예요. 이 불법 점유자가 바로 제3자란 말이죠. 제3자는 누가 소유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는 항상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갑하고 여기 을하고 매매를 했어. 매매. 이 사람이 매수인데 미등기예요.
미등기 매수인이다 이런 말이죠. 미등기인데 매수인이에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건물에요. A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를 해. 그럼 불법 점유하면 A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A를 뭐란다? 제3자라고 하는 거죠. 제3자 입장에서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등기부. 그래서 등기부 봤더니 이거는 지금 미등기죠? 그럼 값만 소유자이죠. 값만. 그래서 이 건물에 A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값은 이 A에 대해서 직접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죠. 나가라고. 그런데요. 누구요? 이 을. 을은 아직 미등기죠. 이 을은 직접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하고 을은 갑을 뭘 해서 대위. 갑을 대위해서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해. 미등기인 경우는. 알겠죠? 그래서 항상 미등기 조심을 해야 되겠죠. 미등기 첫 번째.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갑의 토지가 있죠. 갑의 토지가 있고 을한테요. 지상권이나 또는요. 임차권을 설정을 해줬죠. 그런데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3자. 제3자가요. 여기 병. 병이요. 불법으로. 불법으로 건물을 건축했다 이 말이죠. 그럼 불법으로 건축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불법 건축한 것에 대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요. 건물을 철거해라. 철거해라. 그럼 대지를 인도해라.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물의 철거는 누가 청구하는 것인가? 철거는요. 갑은 대지에 대한 소유자이고 그다음에 을은요. 이 대지에 대해서 지상권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누가 침해를 받았는가를 봐야죠. 우리가 뭐라고 했죠? 전번에요. 우리가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건물이 불법 건물이죠. 그러면 대지도 불법 점유죠.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침해를 받는가 동시에 갑으로부터 지상권을 설정받은 을의 지상권도 침해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한다? 철거 청구는 갑은 소유권에게서 철거 청구 방해 제거를 청구하고 을은 지상권에게서 철거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인도 청구도요. 갑은 소유권에게서 인도를 청구하고 그다음에 을은 지상권에게서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지상권이 침해당했으니까 지상권에게서 건물의 철거 및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지가 불법 점유됨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부당이득 반환 차임상당,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이 부당이득 반환은 원칙적으로 을이 청구하는 거예요. 왜냐? 갑은 현재 이 토지를 이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왜요? 갑은 을에게 임대를 뭐죠? 지상권을 설정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을이란 말이죠. 그래서요. 이 을이 갑을 병을 상대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다시 또 하나를 보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 을이요 지상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요. 을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어. 을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그럼 이 건물은 을이 지상권에게서 건물을 건축한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을 우리는 적법한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요. A라는 사람이 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이 토지를 이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을의 소유인데 여기서 문제는요. 이때요. 갑은요. 여기 A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갑에게요. 갑이요. 제거 청구를 못 하는 거. 왜? 갑은 대지에 대한 소유자지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요. 이 A에게 제거를 청구하면 누가 한다? 을. 을이 제거 청구한다. 너 나가라. 이렇게. 그리고 건물을 나에게 반환해라. 하는 것은 누가 청구한다? 을이 청구하는 것이지 갑이 청구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물권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의 사례하고 이때요. 지상권자가 직접 건물을 건축한 이 경우의 사례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했죠. 점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이 배타성을 얘기해. 배타성. 똑같은 부분을 두 사람이 같이 점유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배타성을 얘기하니까 예를 들었어요. 여기요. 이렇게요. 갑이요. 이 토지 전부에 대해서 여기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을 해줘. 지상권. 그러고 나서 다시 갑이요. 이 지상권이 설정된 부분 위에 다시 이만큼을 겹쳐서 병한테 전부죠. 임차권이라든가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 우리가 지상권이나 임차권이나 전세권은 점유로 하죠. 점유로 한다고 하는 것은 같이 더불어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고 나 혼자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토지 전부가 을에게 지상권이 설정돼 있죠. 그러면 이 토지 전부는 을만 점유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병에게 다른 또 부분 일부를 병에게 임대차를 주거나 전세를 줄 수 있는가?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하죠. 일물 일권주의 예외에 보면 토지의 일부, 토지의 일부나 또는요 건물의 일부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죠. 이때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이때의 일부는 이런 뜻이요. 이렇게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인데 갑이요 이만큼에서 이 부분은 A한테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요 이렇게 B한테 전세권을 설정해준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행사를 할 때는 뭐할 필요가 없다? 토지를 분할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도 즉 분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할 대지상 또 대장 있죠? 토지 대장상에 분할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등록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다가 뭐를 한다? 담방 쌓고 담을 쌓든지 줄만 그어서 이 부분은 지상권자에게 이 부분은 전세권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물권 요청권이 이러면 또 하나 같이 연결된 물권 요청권이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선의 취득. 여러분 선의 취득 아시죠? 이 선의 취득에서 보면 뭐가 나온다? 도품 및 유실물이란 것이 도품 및 유실물 습득. 도품 및 유실물 습득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갑의 물건은요. 이 의뢰한 사람이 도품 뭐죠? 절도 강도죠? 도품. 그다음에 또 유실물이죠. 그러면 이 의리요. 갑의 물건을 훔쳐 절도나 강도를 해. 절도나 강도를 도품이라고 하죠. 절도나 강도하고 유실물이죠. 잃어버린 물건을 을이 줍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을은 무권리자죠. 자기가 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그래서 어때요? 유효한 거래를 해서 유효한 거래행위 이때 유효는 우리 법조문에는 뭐라고 돼 있다? 선의로 이렇게 돼 선의로 병이 선의로 매수했다. 그런데 선의뿐만 아니고 판례는 뭐까지 요구한다? 무과실까지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을의 소유인 것을 알고 10만 원을 주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병은 선의 취득을 하죠. 그런데 이 갑은요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돼. 뭐는 안 된다? 사기라든가 점유보조자 횡령 된다 안 된다? 횡령 안 되죠. 그 다음에 금전 된다 안 된다? 금전 안 되죠. 오직 뭐만 된다? 도품이나 유실물을 을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은 선의취득하죠. 선의취득하는데 2년 안에 이 갑은 도난당한 날로부터 잃어버린 날로부터 2년 안에 이 병이 을에게 준 10만 원이죠. 이것을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도 여러분요 2년 안에 반환 청구해. 근데 2년 안에 반환 청구할 때는 반드시 도품, 절도나 강도나 또는 요 유실물일 때만 해당하고 사기 또는 점유보조자 횡령, 금전의 경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되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변리사 시험에서 문제가 났단 말이죠. 어떻게 나왔냐? 갑이 길거리에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것은 유실물에 해당하죠. 그러면 2년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갑은요. 알겠죠? 그런데 2년이 경과했다. 그러면 반환 청구가 또 안 되죠. 지금 1년밖에 안 됐다. 그럼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대가를 변상하고. 그런데 잃어버렸어. 길거리에서 잃어버린 것은 침탈은 아니잖아요. 침탈. 그러니까 점유권에게서 반환 또 청구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것이 선의 취득이 안 되면 우리가 선의 취득이 됐을 때는 2년이 있는데 선의 취득이란 말이 없으면 소유권으로는 내 마음대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권과 그다음에 소유권과 그다음에 동산의 경우 동산 항상 귀걸이다 반지다 뭐 목걸이다 이런 게 나와 그건 동산이잖아요. 동산의 경우는 항상 뭐를 생각을 해야 돼?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를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면 여기서 점유물 반환 청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있고요. 여기요 소유물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 우리가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와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두 가지로 나뉜단 말이죠. 뭐 전제 알겠죠? 그러면 점유물 반환 청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침탈이 돼야 돼. 절도나 강도, 사기나 횡령은 절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몇 년 안에? 1년 안에요. 무슨 기간이다?
출소 기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점유물 반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특별승계인요, 이 특별승계인이 선인 경우는 반환을 청구를 못하고 악인 경우만 반환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건 우리가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할 때는 이렇게 돼. 그런데요,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때는 어떻게 되냐? 침탈해도 되고 사기도 되고, 여기는요, 소멸시효란 말이 없어.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여기는 출소기간이란 말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재판상 행사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재판 외 말로 해도 되고, 다 된단 말이야, 다. 여기는요, 특별승계인은 선인 경우는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때는 반환 청구를 못하지만 소유권은 반환 청구하고 악인 경우도 다 반환 청구해.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봐봐요. 이 물건이 지금 내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그럼 소유자죠. 소유자이면서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죠. 나는 동시에 점유권자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물건을 훔쳐가죠. 그럼 나는 소유권을 상실한 것과 동시에 뭐죠? 소유권, 소유물을요, 누군가한테 침탈당해서 소유물을 잃어버린 것과 동시에 뭐도 잃어버렸다. 점유권도 침해를 당했죠. 즉 소유와 점유가 동시에 침해를 당해. 그러니까 소유권으로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점유권으로도 반환 청구할 수 있어. 누군가가 물건을 훔쳐가면 소유권의 침해가 있죠. 점유권의 침해가 동시에 이루어져. 그러면 내가 소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때는 소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때는 침탈이냐 아니냐 사기냐 아니냐 따지지 않고 언제나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점유권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절도나 강도 침탈 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안에 소송으로만 청구하는 것이고, 특별승계인이 선인 경우는 반환 청구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 그럼 나는 소유권을 침해당했다. 소유권을 동시에 점유권을 침해당했다. 그래서 침해를 당했어도 여전히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누구다? 소유자고 점유자죠. 그러니까 점유권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소유권에 대해서 뭐란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점유는 뭐죠? 점유는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권이 없어지는 거죠. 알겠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몇 년 안에? 1년 안에 다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반환을 받으면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제까지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점유권에 관한 반환 청구인지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인지를 봐야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동산이면은 선이 취득이 될 수 있고, 선이 취득했어도 그것이 도품이나 유실물, 길에서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도품이나 유실물의 경우는 선이 취득이 있다 하더라도 2년 이내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요, 임대차에서 임차권에 대해서 가끔 시험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임차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갑이 임대인이죠. 여기 을이요, 임차인이죠. 그래서 임차인인데 이 임차인이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임차인이 지금 현재 이사를 들어와서 이사를 들어오지 않아서 점유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사를 들어와서 점유한 경우가 있고, 여기서 전입신고, 즉 주택의 경우는 전입신고, 상가 건물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가 있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란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만약에 점유를 하지 않았다. 점유하지 않으면 임대인, 갑의 권리를 만다 대위행사를 해. 대위행사, 이게 중요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엑스라는 놈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불법 점유. 그러면 갑은 소유자니까 당연히 직접 나가러 갈 수 있죠. 그런데 임차인은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아직 임차인이 지금 이삿짐 들고 이제 이사 왔는데 엉뚱한 놈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요, 임차인일 뿐이지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물권적 총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이사를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소유자인 갑이 이 엑스라고 한 사람한테 너 나가라, 그리고 집을 나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갑이 소유권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갑이 행사하면 좋죠. 그런데 갑이 행사를 하지 않으면 갑을 대위해서 을이 행사한다 이 말이고, 만약에 을이 이미 이사를 들어왔어. 이사를 들어왔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 이 말이죠. 살고 있다가 그랬을 때는 점유하니까 여기서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점유권에게서 방해 제거, 너 나가라, 퇴거해라, 방해 제거, 그 다음에 집을 돌려달라,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임차인이 주택의 경우는 점유신고,
상가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요 등기란 경우 이때는 뭐가 생기냐 대항력이 생기죠. 대항력. 그래서 항상 뭐라고 나오냐 등기를 했다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대항력이 생기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뭐에 의해서 임차권에 의해서 대항력이 있으니까 임차권의 기한, 임차권의 기한 방해 제거,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임차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해. 알겠죠? 여기서 반환 청구권은 임대인에게 인정이 돼. 왜냐? 우리가 민법의 임대차에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해서 용도에 쫓아 사용 소유가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의 제3자의 불법 점유가 있으면 임차인이 물건을 점유하지 못하고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이 그마저 불법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를 해서 그래서 임차인한테 그것을 인도해 줘야 돼. 그래야지 임차인이 물건을 점유해서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은 누구한테 있다?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고 반환 청구권. 그래서 임차인은 등기가 돼서 대항력이 있을 때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우리 물권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이 이렇게 산재가 돼 있어요. 여기저기에 산재가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다 통합해서 설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곧 시험을 볼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요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의 전체를 다 살펴봤고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등기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